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당당해야 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기울어진 기존 정치권에 맞서 혜성같이 나타나 정정당당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후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암적 세력, 암적 세력 좌파 친김정은 세력은 임기 내에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앞선 정권이 저질러놓은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등에 관한 참사를 정상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들이 피하기만 했던 노동, 교육, 연금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보수의 그 누구도 이러한 의지와 투지로 정권의 명운을 건 투쟁을 펼쳐보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 진보를 가장한 극좌파 세력들은 전 정권의 부정비리는 묻어둔 채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단계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대담을 황금 시간대를 빼놓고 밤 10시에 하는 등 당당하고 승부사다운 모습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임기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국민은 선진 대한민국을 항해하는 윤석열호의 항해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의료 대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의사들이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집단 진료 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국민들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89.3%가 의대 증원 확대에 찬성하는 이 일을 의사협회는 정부를 굴복시키겠다고 집단으로 진료를 중단한다는 것은 반의료 행위로 의사윤리 강령의 정면으로 이례되는 불법입니다. 의사들께서는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엄중히 대응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보다 당당하고 활기차게 국정을 이끌어주고 하루속히 이적 세력들을 집결하여 정상화된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을 우려하는 전국 국회의원 일동